아씨, 병원 가자, 병원. 급하다, 응급실. 뭐래? 자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아, 지금 3시간 반? 아니지. 아까 한 4시간째 점심시간 다 건너뛰고 오늘 아침에 SAT 이제 8월, 9월, 10월, 11월, 12월 거 레지스트레이션이 시작이 됐어. 그래서 우리 원서 쓰는 학생들, 학기 중 관리하는 고객분들, 아빠, 엄마, 이제 학생 여러분들한테 모든 메시지가 쫙다 나갔지.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 하니까 이게 또봄 시험이 없었으니까는 예약 안될 수도 있으니까는 빨리 가서 자리를 확보합시다 했는데 우리 학생들 수십 명 플러스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시작을 했겠지. 난리가 나. 서버가 너무 느린데. 카드 결제했는데 안 넘어가요. 뭐 이게 로그인이 안 돼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로그인 대신하진 않지만 여기서 그거에 대한 답변, 응대. 그다음에 8월 시험, 9월 시험 봐요. 얼리를 쓰려면은 서브젝트 테스트 언제 볼까? 몇월 시험? 이게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잖아. 몇 월에 언제 무슨 학원 과외 언제 하고 무슨 시험을 가야지 타이밍이 나을까? 서브젝트 테스트가 한 개인자, 세 개인자, 없는자, 있는자 뭐 이것 진정을 갑자기 오늘 아침에 다 응대를 하려고 하니까는 몸에 진짜 집중력 완전히 오늘 여기까지가 내 집중력 위에 폭발. 장난 아니지. 그리고 마음은 사실 이거 집중력에서 우리 지금 다 안내드렸어. 다 이제 조용해졌어. 다 끝났어. Everybody's all set. 이제는 서버가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레지스트레이션만 하면 돼. 그래서 모든 학생들 다 정리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은 우리 지금 집에서 문자가 왔어. 지금 문자 가지고 우리 내가 여러분들 옛날 비디오 보시면 나 이쪽 팔이 어깨가 5번 빠지고 이쪽 팔이 어깨가 5번 빠져가지고 사실 이쪽은 이 꼬매는 수술을 한 20년 전에 했고 요거는 한 10몇 년 전에 12년 전에 나사를 박아놨단 말이야. 몸이 좀 인조인간이야. 팔이 성하지가 않아요. 10번 빠진 거지. 우리 아들이 팔꿈치가 빠져요. 아, 4살인데 팔꿈치가 저번 달에 빠졌어, 처음으로. 또 이게 유전적으로 나처럼 또 뼈가 또 약해가지고 그러면 또 자책을 하고 내가 슬펐는데 또 애기들은 빠질 수가 있다 하시네, 의사 선생님. 그래가지고 또 꼈어. 꼈는데 지금 또 빠졌대.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 있다가지고 마음이 다급하다. 이 비디오 찍고 할 일은 하고 일단 되게 엄마가 테이크케어 하고 있으니까는 I'll be there soon. 요것만 찍고 편집은 오늘 못할 것 같아. 근데 어쨌든 이 뉴스도 빨리 올라가야 돼서 할 일은 하고 가자. 일단 출발해. 좀 이따 병원 갈 거야. 근데 오늘 비디오 킨 이유를 얘기해줄게. 비디오 킨 이유는 웃는 게 아니다, 마음이. 야, 어쨌든 비디오 킨 이유는 오늘 아침에 우리 고객분들 다 안내를 나갔던 그 날짜를 조금 정리를 좀 하자.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. 날짜가 서브젝트 테스트가 있는 먼스가 있고 없는 먼스가 있고 또 SAT 1이 없는 먼스가 있고 요거 좀 짚고 넘어가자 오늘. 그래서 까먹으면 이 비디오 언제나 돌아와서 보셔도 되고 정안 되면 앤디 프랩 그 블로그 페이지를 가면은 요거 올릴 거거든. 그거는 여기 비디오 설명 링크에다가 올려놔줄게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찾아와서 그냥 그 블로그 들어가서 날짜만 이렇게 볼수 있도록 저장은 하겠습니다. 그것도 참고해주고. 근데 오늘 일단 그것만 날짜만 좀 짚어보자 이거야. 자, 요거야, 요거. SAT 그 레지스트레이션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요렇게 돼 있다. 그래가지고 8월 29일 시험 레지스트레이션 이게 다 버튼이 생겨버렸잖아. 이게 어저께는 없었거든. SAT 1이 available 하냐? Yes. 여기는 11월 달 없어, 도. 그다음에 SAT 서브젝트 테스트가 이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레지스터 버튼이야. 누르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9월 시험은 SAT 2는 없어. 서브젝트 테스트는 없어. 뭐 요딴.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는 떼치고 내가 만든 표를 보여줄게. Here. 요게 좀더 낫지. 요거를 보자. 요걸 좀 늘려서 사이즈를 맞출까? 자, there. 자, 요렇게 돼서, 자, 여기 왼쪽에 있는 요게 US야. 요게 International이야. 위에 써있지, 여기. 글씨 읽을 수 있지, 여러분? Ready? 준비됐지? 자, US에는 요기에 날짜, SAT1에 날짜가 있으면 SAT1은 다 있는 거야. 일단. 자, 근데 여기 이제 요 카테고리 봐. Subject 테스트가 있냐, 없냐를 내가 따로 표시를 해놨어요. 그래서 Subject 테스트는 9월에는 안 돼. 이거 메이크업 테스트잖아. 6월에 미싱한 거에 대한 메이크업 테스트가 9월이니까는 Subject 테스트 없어. 근데 3월 시험도 Subject 테스트 없어. 이해되지? 자, 인터내셔널로 넘어와봐. 인터내셔널.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, 미국 안에서 보는 거 말고 우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전체 다 해서 해외 지역은 9월 시험 똑같아, 이거 두 개. 서브젝트 테스트 없어. 근데 SAT 1이 노벰버에 없어. 그것만 기억하면 돼. 그래서 내가 까만색으로 칠해놨다. 자, 여기는 노벰버가 있는데 노벰버 7일 날 시험 없는 거야. 우리는 한국에서는. 자, 그다음에 March 시험 내년 거야. 어차피 내년 거긴 한데 서브젝트 테스트 없어. 자,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기 짜시는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고객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끊어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여기까지가 서브젝트 테스트가 이제 10월 달에 예스니까 요거를 보면 11월 1일 날 얼리 디시전이든 얼리 액션이든 싱글 초이스든 무식이든 얼리 시험을 갈 수가 있다라고 테크니컬리 10월 3일 날 보면 10월 20일쯤에 23일쯤에 성적이 나오고 11월 1일 날 쓰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. 요렇게 돼 있는 거야, 일단은. 그래서 여기에다 서브젝트 테스트를 봐야 돼.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떻게 돼? SAT 1은 요거밖에 뭐? SAT 1은 요거밖에 못 보네. 여기는 없다며 어차피.
수업적 테스트는 여기 가야 되나? 자, 요렇게 일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. 다른 방법도 뭐 있는지 여러분들도 연구를 해봐. 난 연구를 해서 지금 학생 한 명 한 명 다 맞춰가지고 그 상담을 하느냐고. 안 복잡한 학생도 있어. 걔 그쪽 팀은 쉬웠어. 근데 이게 복잡성 있게 꼬인 사람들도 있어서. 어쨌든 노벰버에는 수업적 테스트 삐끼 못 가. 한국에서는. 미국에서는 둘 다 돼. 이해되니? 요거 얘기해 주려고 비애들 녹화 컸어. 진짜 정성이 갸륵하지 않냐? 여러분 좋아요 눌러줘서 고마워. 진짜 나는 이런 뉴스가 뭔가가 이게 대화할 게 생긴다 하면 일단 당연히 우리 고객분들이 너무 지금 시급해서 아침에 그거 응대를 했는데 하면서 또 비디오 아이디가 나서 공유를 하는 거야. 다 같이 또 보고 배우면 좋잖아. 이 비디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는 없고 요 링크는 아래 설명글에다가 우리 엔드프랩 그 뉴스 올라오는 블로그 기사에다 올리니까 여러분들 거기도 팔로우해도 좋습니다. 우리 또 엔드프랩 페이스북에 엔드프랩 검색해가지고 거기로 팔로우해도 엔드프랩에도 이런 뉴스들은 종종 올라와. 그것도 좋고 유튜브 비디오를 보지 요거는 그냥 그림 한 장짜리가 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나는 또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도록 하자 여러분. 근데 이게 지금 이제 6월 달에 이게 6월 첫째 주 올라갈 것 같아. 이 비디오는 빨리 오늘 편집해서 뭐 내일까지 해서 그 다음날 올린다 이런 식인데 원래 지금 6, 7, 8월에는 내가 하는 일이 바쁘잖아. 우리 또 원서 시즌이고 또 대학교 입시 뭐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우리 또 시험 공부하는 SAT 수업 이런 것 때문에 바쁜 시즌이란 말이야. 그래서 6, 7, 8월 비디오를 내가 어떻게 했냐 3, 4, 5월에 다 만들었다 했지. 그래서 옷이 좀 두꺼울 거다. 이제부터 보는 대부분의 그 비디오들은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못 느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녹화분이야. 이제 현장 라이브 비디오가 아니고 다 녹화분. 세 달 전 비디오니까 혹시 복장이 좀 그렇거나 모양이 달라도 참고하고 봐주시오. 다음 비디오에서 봐. 빠이빠이. 병원 가자 병원. 급하다. 응급실. 뭐래. 가야 돼. 끝.